특훈일반 개정수학 2 등비수열과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자, 등비수열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A1, A2, A3 수열을 이렇게 나열을 할 때 이렇게 일정한 숫자를 곱해가는 거.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 일정한 숫자를 뭐 해가는 거? 곱하는 거를 등비수열이라 그래요. 그러면 요 곱하는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비. 얘를 뭐라고 불러? 공비. 등차 수열에서는 뭐라고 불렀어? 공차. 일정한 숫자를 더하는 거 공차라고 부르듯이 등비수열에서는 공비라고 불러요. 그러면 A2는 A1에다가 A1을 A라고 쓸게요. R을 한번 곱하면 되죠. A3은 A2에다가 R을 한번 곱하면 되죠. 근데 A2가 뭐야? AR이지? 그러면 세 번째 항은 R을 몇 번 곱한 거야? 여기에서 두 번 곱한 거지?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R을 몇 번 곱하겠어? 세 번 곱했겠지? 그럼 N번째 항은 AR을 몇 번 곱할까? N-1번. 여기서 복습, 등차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하는 거야. 등비는 공비를 N-1번 곱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건 일반항 표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수열이 있는데 얘가 등차 수열임을 보여라 또는 등비 수열임을 보여라 공차랑 공비가 존재한다라는 걸 보이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N이 이런 간단한 문제지만 이거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문제 내면요 은근 까다로워. 이게 등차 수열임을 보여라. 뭘 해야 될지 몰라 애들이. 등차 수열은 뭐가 존재하는 건데? 항들의 차이가 일정한 값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AN 플러스 1항을 구해요. N에다 뭘 넣으라는 거야? N 플러스 1. 이걸 넣어. 이런 게 학교 서술형이야. 그럼 2N 플러스 5가 되지? 그때 AN 플러스 1 빼기 AN이 일정한 숫자가 나오는 걸 보이면 돼. 이거 빼기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일정한 숫자 나왔지? 그럼 2가 공차가 되는 등차 수열임을 보인 거야, 이게. 간단하지만 이거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애들은 몰라. 등차 수열은 이렇게 항들 간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 이게 정의야. 등비 수열은 뭐야? 항들 간의 비가 일정한 수열. 그럼 등비 수열임을 보여라면 뭘 보이면 되겠니? 예를 들어서 AN이 이렇게 나왔어. 3 곱하기 2의 N승 나왔어. 얘가 등비수열임을 보여라 그러면 AN 플러스 1항을 구해서 N에다 뭘 넣으면 돼? N 플러스 1 넣으면 되겠지? 이걸 나누면 돼요. 다음 항을 전항으로. 그러면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승을 3 곱하기 2의 N승으로 나누면 2가 나오죠? 일정한 값이 나오지? 그럼 얘가 등비수열임을 보인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등비수열 일반항은 뭐다? 얘다. 초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한 거다. 여기까지 정리되세요? 그럼 너희들이 등차수열에서 왜 다섯 번째 항이 10이다 하면 어떻게 세팅했었어? 등차면. A가 3이. 이거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팅했었지? 그래서 A와 D에 관한 연립방정식 풀었잖아. 등비수열이다 그러면 똑같은 말을 AR의 4승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럼 이런 게 또 나오겠지? 그럼 AR에 대한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 항이 3개면요. 등차 중앙이라는 게 있었어. 그러면 세수가 등비다. 그럼 얘도 등비 중앙이 있겠지? 얘는 B제곱은 AC예요. 등비 중앙은 B예요. 그럼 B를 구하면 뭐야? 뿔마 루트 AC.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운데 항은 몇 개가 될 수도 있다. 두 개. 예를 들어서
2, X, 8. 얘가 등비야. 얘가 뭐라고? 등비요. 그럼 X는 뭐야? 4. 땡. 마이너스 4. 땡. 뿔마 4. 알겠습니까? 자, 개념 체크. 얘가 등비 수열이래요. 그러면 얘 얼마 곱하면 2 되니? 루트 2. 그럼 얘도 루트 2 곱하면 얘 네모칸은? 루트 2요. 그래서 4에다가 루트 2 곱하면 얘는? 자,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요 얼마 곱해야지 마이너스 8분의 1이 돼? 그래서 항이 뿔마 뿔마가 반복되면 공비가 음수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네모칸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여기서 느껴져요. 1 다음에 오는 건 뭐다? 등비수열에서 공비다. 1 다음에 오는 건 뭐다? 등비수열에선 공비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 곱한 거예요? 10분의 1, 0.1. 그럼 얘는 0.001. 얘는 얼마 곱한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얘는 얼마 되겠어요? 얘는 플러스 1. 됐습니까? 다 안 적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1바랑 어떻게 될까요? A에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 5분의 1, n번째 항이면 공비의 몇 승? n-1승. 그리고 제발 이렇게 쓰지 좀 마세요. 잘못된 표현. 이렇게 쓰는 애들 많아, 생각보다. 이렇게 가로를 안 쓰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분자만 n-1승이야. 알겠어요? 차라리 가로를 안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는 건데. 왜? 1은 n-1승에도 뭐니까? 1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1의 n-1승은 1이라고. 이렇게 쓰는 것까진 된다고. 근데 가로치고 쓰는 게 편하지. 그치? 됐어요? 2번 다 지우고. 자, 2번은 얘 공비 얼마? 마이너스 3 루트 3. 아니, 잘 안 보여? 루트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요걸로 보면 잘 보이지? 그쵸? 그럼 초항이 뭐니까? 그래서 얘는 9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에 n-1스. 됐습니까? 13번. 모든 항이 실수고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48, 여덟 번째 항이 384. 얘들아, 이게 오히려 쉬운 문제인 게 음수 양수죠, 항이. 근데 등비 수열인데 음수 양수가 나왔다는 건 공비가 얼마라는 거야. 공비가 얼마? 음수라는 거야, 음수. 알겠습니까? 공비가 뭐라는 거야? 음수, 얼마라기보다 음수. 이해되세요? 이게 만약에 뿔뿔 나오면요, 몰라요. 조사를 해봐야 돼. 항의 번호에 따라서 틀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네 번째가 뿔뿔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공비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고. 근데 이렇게 대놓고 음수, 양수 준 건 뭐야? 공비가 음수. 그거부터 풀기 전에 아셔야 돼요, 이런 거는. 됐습니까? 근데 뭐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48이면 이렇게 쓰는 습관 들이세요. 여덟 번째 항이 384다.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바꿔요. 등비수열이면 얘를 뭘로? A, R에 몇 승? 4승. 다섯 번째 항이면 네 번 곱하는구나. 첫 번째 항에다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A, R에 7승. 어렵지 않죠? 이게 만약에 등차였어. 똑같은데 등차야. 그러면 A 플러스 4D, A 플러스 7D 이렇게 쓰라고.
그러니까 요거부터 표현을 해주고 요걸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바꾸라고 이렇게 바로 가지 말고요. 습관이 중요해요. 그럼 이걸 뭐해? 나눠. 등비는 나눠, 등차는 빼. 그럼 분모 뭐 남고요? R 세 개 남죠? 그쵸? 얘는 8 되나요? 48하고 384 약분하면 8 되죠? 그쵸? 근데 마이너스 8분의 1은 뭐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분의 1이죠? R 얼마? 마이너스 2예요. 그럼 R이 마이너스 2면 여기다 넣을까? R 4제곱, 즉 마이너스 2에 4제곱하면 16이죠? A 얼마?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일반항 포맷에다가 그대로 넣으면 끝. A에는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답이에요. 14번 이거 두 개 있는데 세 개 넣으면 토탈 몇 개라는 게 중요한 거야? 다섯 개. 아유 근데 이게 3의 몇 승이야? 5승. 첫 번째 항은 3의 끝. 그럼 이제 3회 2승, 3회 3승, 3회 4승, 3회 5승. 아 이거 무슨 문제가 이렇죠? 그래도 굳이 식을 쓰자면 243은 3 곱하기 R의 몇 승? 아 요게 함정이구만. 3 나눠요. 그럼 뭐니? 81이지? 그러면 R제곱은 얼마? 이해되세요? 지금 여기에 x, y가 실수라는 얘기가 없죠. 알겠습니까? x, y라는 말은 뺄게요. x1, x2, x3가 실수라는 얘기 있어 없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r제곱이 9인 경우 r제곱이 마이너스 9인 경우로 나눠서 r을 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야. 근데 이건 뭐 별 의미는 없고요. 어쨌든 x1은 뭐니? 초항 3에다 R을 몇 번 곱한 거? X3은 뭐니? 초항 3에다가 R을 몇 번 곱한 거? 세 번 곱한 거죠? 그럼 얘네 두 개 곱한 걸 물어봤지? 그럼 얘는 9 곱하기 R의 몇 제곱? 이게 필요 없다라는 거지. R4제곱 요것만 쓰면 돼. R4제곱 얼마? 81 곱하기 9, 729.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한 얘는 3의 제곱, 얘는 3의 3승, 3의 4승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왜? 공비가 몇 개 나와? 4개. 뿔마 3, 뿔마 3, i. 몇 개 나와? 4개. 근데 뿔마 3이든 뿔마 3, i든 얘는 4제곱하면 얼마야? 81. 얘만 있으면 풀 수 있어요. 자, 15번. 문제에서 등비 수열과 도형이라고 알려줘서 여러분 등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 이것만 나오니까. 이게 등비가 될 것인지를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얘가 등비가 될 것이라는 걸 조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일일이 다 모해라. 구해봐라. 항을 몇 개를. 알겠습니까? 조건에 맞게끔 구해보는 거야. 아시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얘를 제거한대요. 제거. 알겠죠? 제거한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거는 전체 넓이 얼마? 9분의 8. 그러니까 전체 넓이의 9분의 8이 남는다고. 근데 전체 넓이가 얼마야? 9. 그러니까 남은 거는 이제 8이 되겠지. 9 곱하기 9분의 8이니까. 근데 그걸 9 곱하기 9분의 8로 써야지 8로 쓰면 바보 돼.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행 결과를 A1이라고 하면요. 얘는 9 곱하기 9분의 8이 돼. 이해되십니까? 그럼 두 번째는요. 얘 요 사각형 하나 넓이가 얼마야? 요 하나 넓이. 요 하나 넓이 얼마야? 그렇지. 9 곱하기 9분의
1이죠. 9 곱하기 9분의 1에 또 얼마가 남는 거야? 9분의 1이 빠져나가고 9분의 8. A2는요, 요게 이제 A2 넓이에요. 알겠어요? A2 넓이는 9 곱하기 9분의 1. 이해되십니까? 9, 이거 전체 넓이의 9분의 1 한 조각. 이해돼요? 이거에 몇 분의 몇이 남아? 9분의 8이 남아. 이해돼요? 그런데 이런 게 몇 개? 8개 있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다시 이 9는 뭐라고? 처음 넓이. 이 9분의 1은 처음 넓이의 요 한 칸 넓이. 이 9분의 8은 이 한 칸 넓이 중에서 제거하고 남은 부분 넓이. 이 8은 이 남은 게 똑같은 게 몇 개? 8개. 흐름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게 보여? 네, 저 첫 번째 항이랑 모양을 똑같이 써보면요, 9 곱하기 9분의 8, 그 다음에 9분의 8. 오! 요렇게 되는 게 보이지? 이해돼요? 아, 그러니까 얘는 처음 남은 넓이에 또 얼마에 곱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똑같은 작업을 또 해, 안 해? 그러면 또 요 넓이에 남은 거에 또 뭘 곱할 거니? 9분의 8을 곱할 거 아니니? 그치? 그러면 얘는 아, 공비가 얼마구나. 9분의 8인 걸 알 수 있죠. 일반항은 첫 번째 항이 얘죠. 그쵸? 첫 번째 항이 얘니까 A에는 9 곱하기 9분의 8이 첫 번째 항. 이거에 9분의 8에 공비가 9분의 8. n-1승.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9분의 8에 n승.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몇 번 시행했대요? 몇 번 시행했대요? 30번. 답은 9 곱하기 9분의 8에 30승. 됐습니까? 얘가 무슨 수열이 된대요? 그럼 공비가 일정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거 두 개 곱한 게 가운데 항의 제곱. 그럼 선생님 뭘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 X는 3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X가 3이면요 공비가 양수라는 거죠. 공비가 얼마라는 거야? 1 다음 3이니까 3. 그럼 Y 얼마 돼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요 공비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 곱해서 플러스 9가 나온 거야. 그럼 마이너스 3 곱하면 얼마? 답을 이렇게 두 쌍을 적어야지 정답이에요. 한 쌍만 적으면 틀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얘만 적겠지. 그럼 얘는 두 개 곱한 게 가운데 항의 뭐야? 제곱. x제곱은 얼마? 4. x는? 그러면 얘도 x가 2면요 y는? 공비가 양수라는 거지? 공비는 2분의 1이야. y는? 2분의 1. x가 마이너스 2면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1번 4ab가 등차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등차 등비 다 나와.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양옆의 항의 합과 같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얘는 등비. 얘는 등비. 그러면 뭐야?
B제곱 가운데항의 제곱은 양옆의 곱과 같다. AB 풀어라. 그럼 이게 이제 2차 식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올 거라고. AB가 답이 몇 개가 나와? 두 개. 그래서 이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수학은 고등수학은 섬세해야 돼. 몇 번 얘기하지만 이런 조건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AB는 뭐가 아니다? 4가 아니다. A하고 B는 같아 안 같아? 안 같아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양변에 2를 곱할게요. 그래서 여기다 늘려고. 그럼 B제곱은 4i 대신에 2b 플러스 8 이렇게 쓸 수 있죠? 넘어가면 B제곱 빼기 2b 빼기 8. 우리 예상대로 4가 근으로 하나 나오죠. B는 4 또는 마이너스 2. 그럼 4는 돼 안 돼? 이게 같아버리니까. 이해되십니까? B는 마이너스 2만 돼요. 그러면 A는 얼마일까요? B가 마이너스 2면 뭐 아무데나 넣어야지 뭐. 여기다 넣을까? 여기? A는 1이에요. 됐습니까? 끝! 자, 얘 서로 다른 세근이 등비수열. 우리 등차수열이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 그때 세근을 뭐라고 세팅했었어? A-D, A+D 이렇게 세팅했었지? 얘는요, 그냥 A, AR, AR 제곱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근계수 관계 세근의 합 A, AR, AR 제곱 두 개씩 곱한 것들의 합 A 제곱 R, A 제곱 R 제곱 A 제곱 R 세 제곱 세 개 곱하면 A 세 개, R 세 개. 됐습니까? 그럼 개수는? 얘는 2, 얘는 1, 얘는 K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에서 나누기 전에 묶어볼게요. 위의 식은 A로 묶으면 A로 묶으라고. 그러면 R제곱 얘는 A 제곱 R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 두 개를 뭐 하려고? 나누려고. 그럼 약분이 보여 안 보여? A 하나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지? 뭐 남아? AR분의 1. 이게 얼마? 그럼 AR은 얼마? 이걸 몇 제곱한 게 K? 세 제곱. 답은 K는 8분의 1. 자, 이제 등비수열 합을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등비수열의 합, 얘는요, 유도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해요. 나중에 몇 급수라는 걸 아는데 그거 몇 급수는 등비수열의 합을 유도하는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가 수열의 합하면 SN이라고 쓴다 그랬지. SN은 내가 강조했었던 게 뭐야 항상? 처음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를 더한 거다라고 강조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AN이 등비수열이면 이 SN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이게 등비수열이면 첫 번째 항은 A, 두 번째 항은 AR, N번째 항은 AR에 N-1승이니까 N-1번째 항은 N-2승, R에 N-1승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에 양변 R을 곱하고요. 뭘 곱하고요? R. R이 뭐야? 공비. 한 칸씩 밀렸었어요. 그럼 A는 AR 되겠네? AR은? AR 제곱 되겠네?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AR에 N-1승, 얘 R 하나 더 곱하면 AR에 N승 되겠네? 두 개를 빼요. 그러면 좌변은 SN으로 묶으면 1 빼기 R, SN. 얘는 이렇게, 이렇게 다 없어지겠지? 똑같으니까. 그러면 얘 빼기 얘가 남지?
이걸 A로 묶어요. 에이씨, 나중에 다음 단계에서 묶어. 알겠죠? A로 묶을 거고 양변 뭘로 나눠? 1 빼기 R로 나누면 SN 나와 안 나와?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R은 1이 아니에요. R이 1이면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위아래 마이너스를 한 번씩 곱하면 얘는 R 빼기 1, A, R, N승 빼기 1 이렇게 순서가 바뀔 수가 있겠지. 이거 얘가 플러스 되고 얘가 마이너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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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이거 미쳤나 보네요. 여기죠. A로 묶은 거야. R의 N승이지 전체 제곱 아니에요. 자, 위아래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이 나오는데 얘는 R이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 써요. 1일 때 못 써. 그럼 1일 때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 1이면 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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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다 A지. A를 몇 번 더한 거야? N번, NA가 되는 거야 그냥. 알겠죠? A를 몇 번? N번.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외워주실 때 요렇게 요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1 빼기 R인 경우는 R이 1보다 작을 때 쓰라는 건 분모를 양수로 만들려. R 빼기 1을 쓰는 경우는 R이 1보다 클 때라는 건 분모를 뭘로 만들려고? 양수. 얘랑 같은 공식이야. 아무거나 써도 돼. 알겠죠? 됐어요? 근데 쓸 때 이왕이면 이렇게 외워주세요. SN은 만약에 1 빼기 R이면 1 빼기 공비. 그럼 여기에다 1 빼기 공비 그대로 써. 일단 이거부터 쓰라고. 그리고 분자는 R의 지수승을 하는데 이 지수는 항의 개수. 뭐라고? 항의 개수. 그리고 앞에다가 뭐 곱해주자? 첫 번째 항. 됐습니까? 외울 수 있겠어요? 자, 문제 풀로 갑시다. 자, 1번. 얘 얼마 곱했어? 얼마? 그래서 1번의 SN은요, 공비가 3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3 빼기 1, 3 빼기 1 똑같이. R 빼기 1, R 빼기 1 똑같이. 그리고 분자의 항의 개수에 공비에다가는 항의 개수 승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거듭 제곱. N개니까 N승. 10개면 10승. 11개면 11승. 알겠습니까? 그리고 분자에 뭘 곱해줘? 첫 번째 항 2. 됐습니까? 그럼 얘 얼마 돼요, 분모? 그럼 이거 약분되는 거 보여 안 보여? 답은 이거. 됐습니까? 2번 공비 얼마니? 2분의 1이지.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 1 빼기 R 분의 1 빼기 R 요렇게. 그리고 요거 분수면 가로 쳐요. 그리고 거듭 제곱. 항 몇 개? N개. 그리고 앞에다 뭘 곱해줘? 첫 번째 항.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1 써주지만 다음부터는 1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1은 곱하나? 많아. 첫 번째 항이 1일 때는 앞으로 요거 안 쓸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까먹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얘 얼마니? 그러면 2분의 1을 나눈 거지. 그럼 곱하기 역수 분자의 2를 곱하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2를 곱한 모양을 써주면 답. 이게 답이야. 알겠지? 다 지우고요. 3번. 3번은 공비가 얼마예요? 그럼 1 빼기 R을 쓸까? R 빼기 1을 쓸까? R 땡! 아, 빼기 1 빼기 R을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은 1보다 작아 안 작아? 작아요. 1, 음수는 당연히 1 빼기 R을 쓰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SN은 1 빼기 R 1 빼기 R
이거의 항해 개수 몇 승? 몇 승? N승 여기다 붙여주라고. 그리고 첫 번째 항 얼마? 첫 번째 항 얼마? 1 안 쓸게요. 요거 1 생략했어요.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니? 빼기 빼기니까. 얘 얼마야? 3분의 4를 나눴지. 그러면 분자에 얼마? 4분의 3을 곱하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 이거 들어가지? 그럼 플러스 돼 안 돼? 안 되죠. 못 들어가요. 마이너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냥 이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알겠어요? 자, 공비가 양수인 18번 수열이래요. 그러면 A2가 2니까 아하 A 아래 1승이 2, A6이 8분의 1이니까 아하 A 아래 5승이 8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두 개 뭐예요? 나눠요. 나누면 R4승분의 1이 좌변, 우변은 얼마 돼요? 16 되네요. 16. 그런데 공비가 무슨 수라 그랬으니까 양수. 양수죠? 그러면 R은 얼마만 되겠어요? 2분의 1. 2분의 1의 4승이 얼마야? 16.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2분의 1의 이거 역수잖아. 역수. 2분의 1의 16이 16분의 1이니까 역수하면 16 되잖아. 됐습니까? 자, 공비는 2분의 1 구했어요. 그러면 첫째 항은요?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4죠. 4. 됐습니까? 근데 SN 구하래요. SN. S8 구하래요. S8. S8. 그러면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1 빼기 R분의 1 빼기 R. 항해 개수 몇 개? 항해 개수 몇 개? 호응 좀 해줘요. 몇 개? 여덟 개. 첫 번째 항 얼마? 4.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럼 얘 얼마야? 2분의 1은 분자로 뭘로 곱해주라고? 역수 2. 알겠습니까? 그러면 8 가로 1 빼기 2분의 1의 8승. 그럼 이거 전개해서 계산하자. 이거 계산 쉬우니까. 8 빼기 8은 2의 3제곱이거든? 그럼 2분의 1 8제곱이 있으니까 32분의 1만 남겠지? 2가 5개가 된다고. 분모가. 8은 2 3개잖아. 원래 8개의 분모가 있었는데 2에 2가 8개 있었는데 분자가 3개라고. 5개 남죠? 2의 5승은 32.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32분의 통분두. 괜히 했다. 이렇게 답 놔둬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계산이 쉬워서. 32분의 255. 8은 32분의 256이니까. 됐습니까? 자, 19번. S10. 10이래. 얘는 R 빼기 1분의 R의 항해 개수 10승 빼기 1 곱하기 초항 A. 이게 10이라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S20.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겠어? R 빼기 1분의 R의 항해 개수 몇 개? 20개 빼기 1. 이거의 초항 A. 이게 얼마라는 거야? 30. 그런데 R20승은요, R10승에 뭐라고 봐도 돼? 제곱. 그러면 요 R20승 빼기 1은 합차 공식 쓸 수 있겠네? 어떻게? R10승 빼기 1, R10승 플러스 1.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 곳까지 이렇게 쓸게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눠요. 그러면 R 빼기 1, R 빼기 1, A, A, R 10승 빼기 1, R 10승 빼기 1 다 약분되고 뭐만 남어? R 10승 플러스 1이 분모였어. 이게 얼마? 3분의
1. 그러면 R10승 플러스 1이 3이니까 R10승은 얼마? 2예요. 2. 그러면 R10승이 2면요. 여기에다가 넣어요. 그럼 2 빼기 1 얼마? 1이죠? 그래서 R 빼기 1분의 A가 10이라는 거 얻을 수 있죠. 근데 이것만 알아도 돼.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S30. S30. 그럼 S30은 R 빼기 1분의 R 항의 개수 몇 개? 30개. 그리고 여기 A를 붙이거든. 그런데 R의 30승은 뭐야? 이거를 전체 3제곱하면 되죠. 그럼 얼마? 8. 8 빼기 1 얼마? 7. 그리고 얘가 얼마야? 10. 답은? 70. 20번. 자, 얘가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도록 K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SN이 주어졌을 때 S 뭘 구해? N-1. 그럼 3 곱하기 2에 N자리에다 N-1을 넣으면 N승 되고요. 이렇게 되죠? 이해돼요? 두 개를 뭐해? 빼요. 빼면은 SN 빼기 SN-1이 뭐가 된다? AN. 그러면 얘 이거 한번 써볼까요? 3 곱하기 2에 n 플러스 1승에서 3 곱하기 2에 n승을 빼고 4k, 4k는 없어지겠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얘가 불행히도 얘는 몇 번째부터 밖에 안 된다. 이 a에는 몇 번째부터 밖에 안 된다. 근데 얘가 첫 번째부터 성립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 1 넣어봐. 1 넣으면 뭐야? 3 곱하기 2에 2승. 3, 4. 12 빼기 3 곱하기 2의 1승 6이죠? 이게 누구랑 같으면 첫 번째부터 된다 그랬어? S1. 그래서 S1을 집어넣어요. 6은 S1 얼마? 12 플러스 4K. 그럼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6, 4로 나누면 K는 마이너스 4분의 6, 2분의 3 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 합 중에 그걸 이용하는 게 대표적으로 원리합계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 원이 있는데 천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천 원을 은행에 넣었어요. 이율이 10%예요. 월 이율, 한 달 이율이 이자 붙는 게 10%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한 달 지나면 얼마일까?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1,000원을 넣었으면 2월 1일에 얼마 되는 거예요? 1,100원 되죠. 그러면 이 1,100원이라는 걸 분석을 해보면요. 얘는 1,000원 플러스 100원이죠. 그렇죠? 그럼 1,000원 플러스 100원이라는 걸 또다시 분석을 해보면요. 1,000원 플러스 100원은 1,000원 곱하기 10%. 10분의 1을 한 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니? 2, 4. 얘는 원래 돈이죠. 원, 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리, 합계. 이거를 원리, 합계라고 불러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3월 1일인데요. 3월 1일에 돈이 이자가 또 10%가 붙으면 얘는 붙이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몇 가지? 두 가지. 첫 달은 똑같아. 그 두 가지가. 알겠어? 둘째 달부터 갈려요. 원리학계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립법. 두 번째는 복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원리학계를 계산하는 방법은 단립법은 단순 이자 계산법, 복립법은 복잡한 이자 계산법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천 원의 10% 이자를 계산하면 얼마예요? 안 바뀌어요. 그 이자가.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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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 그럼 3월 1일 얼마겠어요? 1200원.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그래서 원금을
얘는 S는 원리 할게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거. 원금을 A, 이율을 R이라고 하면요. 얘는 1 플러스 R의 이율망, 횟수만큼 이자를 붙인다. 이런 뜻이야. NR. 됐습니까? 이거를 전개를 하면 얘는 원금 되고요. 얘는 이자가 되는 거야. AR은 이자인데 그 이자를 N번 더한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복리법은요. 복리법은 복잡한 이자 계산이란 건 이자가 바뀌어. 얘를 새로운 원금으로 보고 이자를 계산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럼 3월 1월 1일에 10%는 이거의 10% 얼마예요? 그걸 1,100원에 더하는 거야. 그럼 얼마? 1,210원. 그럼 단리법보다 이자가 더 붙어 안 붙어? 더 붙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들 일반적으로 어떤 뭐 미생물이 몇 퍼센트 증가한다, 인구가 몇 퍼센트 작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한다 그러면 원금이 새로운 증가된 인원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늘 바뀌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 대다수가 뭐라는 거야? 복리지 단리는 없어요. 인구가 꾸준히 5%씩 단리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얘는 A 1 플러스 R 여기에 N승을 해줘요. 요걸 외우셔야 돼요. 거듭제곱을 해줘요.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요 그림으로 한번 예시를 하면 얘를 A라고 한 거야. 얘를 뭐라고 한 거야? A. 얘를 R이라고 한 거죠. 10분의 1, 10%. 얘를 A라고 한 거야. 얘를 뭐라고 한 거야? A. 그러니까 얘는 결국 A 플러스 AR. A로 묶으면 A 1 플러스 R. 그래서 첫 번째는 똑같은 거야. 단리든 복리든 1, 1을 넣을 거니까. 알겠지? 그럼 두 번째 달에 2개월이 지난 후에 원리합계는 어떻게 되냐? 얘가 새로운 뭐가 되는 거야? 원금. 그래서 원금 플러스 이자. 이자는 A 1 플러스 R 이 원금의 이율 10분의 1을 또 곱하는 거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요게 1,100원이 된 거잖아. 지금 등호 쭉 따라가면 1,100원에 1,100원에 10%를 곱한 걸 더하자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돼요? 그럼 A 1 플러스 R을 묶을 수 있어 없어? 그럼 A 1 플러스 R을 묶으니까 뭐가 남아? 얘는 다 묶었으니까 얼마 남고? 1. 얘는 이거 묶어내면 뭐 남아? R. 어? 그럼 똑같네? 그래서 1 플러스 R에 몇 승 되는 거야? 2승.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이거를 외우시면 돼요. 그럼 이게 등비수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건데 그거는 바로 이 원리 합계들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적금처럼. 알겠습니까? 자, 이제 적금을 알아봅시다. 적금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적금은 1월 1일 월 단위로 할게요.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여섯 번만 하자. 그러면 6월 30일. 6월 30일을 잡은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날짜를 쓰실 필요는 없는데 6개월짜리 적금이다 그러잖아. 그럼 너희도 생각을 해봐. 6월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 6개월짜리 적금이면 6월 1일이 6개월이 된 거니? 언제가 6개월이 딱 된 거야? 6월 30일. 그래서 이거 한 달 더 잡아야 되는 거야. 야, 한 칸이 한 달이야. 한 칸이 뭐라고? 한 달. 그러면 6개월짜리 적금이라는 거는요. 여기 각 초에 매달 초에 A1씩 넣는 거야. 몇 번 넣겠어 그럼? 6번 넣겠죠? 그쵸?
그러면 요 첫 번째 A 있지? 그러면 얘는 6월 31일 될 때까지 얘는 이자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부터요. 이해가 되십니까? 몇 번부터? 여섯 번. 그런데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을까? 6월 30일 날 다섯 번이 붙겠죠. 왜? 한 달 지나고 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붙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맨 마지막에 든 돈은 이자가 몇 번 붙을까? 한 번 붙겠죠. 원리학계가 다 틀려. 는 시점에 따라서 이자가 붙는 횟수가 틀리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보면요. 이율은 R이라고 할게요. 얘는 몇 번 붙는다고? 여섯 번. 두 번째 달에 든 건 몇 번 붙는다고? 한 번 줄어서 다섯 번. 그러면 얘는 몇 번 붙어요? 한 번. 이렇게 되겠죠? 이걸 다 더한 게 내가 6개월 만기 채워서 받는 적금 총액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걸 다 더한 걸 S라고 하자. 이거 다 더한 걸 뭐라고 하자? S. 그럼 S는요. 맨 밑에 거부터 쓸게요. A 1 플러스 R. 그 전에는 당연히 A 1 플러스 R의 제곱. 이걸 쓴 거야. 이 돈. 알겠죠? 그럼 얘는 이 돈은 이자가 몇 번부터? 두 번. 그러면 맨 처음에 넣은 건 몇 번부터 썼어? 여섯 번 붙겠죠? 이걸 계산한 게 적금 총액이야. 그럼 얘는 얼마씩 곱해가요? 얼마씩 곱해가요? 1 플러스 R씩 곱해가지? 그러니까 이거 무슨 수열이라는 거야? 등비수열이라는 거야. 이게 등비수열 합에서 나오는 이유예요. 그러면 여러분 등비합공식을 써봐요. 등비합공식이 뭐였어요? 공비 마이너스 1. 그런데 R이 뭐야? 1 플러스 R이죠 지금. 공비가 1 플러스 R 똑같이 쓰고 위에는 지수승 항의 개수. 이 빨간색 6은 뭐라고? 항의 개수. 그럼 6개월 적금이라 그러면 6승 되겠지 늘. 그리고 첫 번째 항을 분자에 곱해야 되죠. 그쵸? 첫 번째 항이 뭐야? A 1 플러스 R. 얘가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얘가 왜 중요하냐면 요게 마지막 부분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말투에 따라서 이자가 안 붙는 경우도 있어. 마지막 넣은 돈이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는 경우도 있다고. A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굳이 뭐 용어로 정리를 하면 이자가 붙는 경우 기수불, 마지막 돈이 이자가 안 붙는 경우 기말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얘는 그래서 기수불이라는 표현을 써. 초에 넣고 말에 받는 거. 알겠습니까? 기말불은 말에 넣고 말에 받는 거야. 그러니까 말에 넣은 돈이 이자가 붙어 안 붙어? 마지막 넣은 돈이 안 붙어. 알겠어요? 그럼 너희들 생각을 해봐. 적금을 여섯 번을 넣을 건데 말에 넣자마자 넣은 돈을 딱 바로 빼. 씨, 그럼 뭐하러 은행 가서 돈을 넣어?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상황이 있어요. 알겠어요? 기말불 상황이 있어. 이건 적금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데 억지로 말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 적금인데 기말불 말에 넣고 말해봤자. 그러면 여기 초항만 뭘로 하면 돼? 나머지 다 똑같아. 여기만. A로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에 넣으면 딱 계약 종료.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할부금이에요. 뭐라고요? 할부금. 할부금이 그래서 기말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할부금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기수불 요 개념을 잘 알아두세요. 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개념이지. 됐어요? 적금 끝났어요. 적금은 기말 기수불이다. 이제 할부금 할게요. 할부금. 할부금은요. 개념이 이렇습니다. 진배로 예를 들죠. 진배야, 이 볼펜을 사.
알겠지? 100만원. 진배가 너무 사고 싶어요. 그런데 진배가 선생님 저 50만원밖에 없어요. 50만원은 10개월 할부로 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상황이 이해돼요? 그래서 저한테 50만원을 줬어요. 그러면 얼마 남아요 이제? 50만원을 진배가 갚아야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선생님 10개월 할부로 살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몇 개월 할부? 그러면 진배왈 뭐라고 얘기를 해? 선생님 그러면 10개월 할부면 다음 달부터 매달 5만원씩 드리면 되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겠습니까? 5만원씩 드리면 되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진배야 너 수학 잘하는데 무슨 계산법이 그따구니?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알겠어요? 왜요 선생님? 왜 그래?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진배 네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남은 50만원을 나한테 바로 준다면 지금 현행 은행 이자가 5%니까 내가 그 50만원 은행에 넣으면 10개월 동안 이자가 10번이 붙어가지고 그 50만원은 50만원이 아니라 5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05의 10승만큼의 가치가 있어. 그걸 10을 나눠서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50만원 갚아야 되는 돈을 A라고 할게요. 이거를 우리는 할부 원금이라 그러는데 지금 시점이 이건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A라는 돈이 지금 현재 있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1월 1일 다음 달부터니까 2월 1일부터 할부금 X를 갚을 거라고. 3월 1일, 4월 1일 해서 땡땡땡땡 10번이면 11월 1일 날 딱 10번 끝나겠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게 10번이라고. 이게 다 10번 나눠서 X를 갚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거는 야 너 이거 5만원 아니야 X. 왜? 이게 11월 1일 되면 이만큼의 이자가 붙는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이해가 돼요? 넌 이 돈을 10으로 나눠서 갚아야 돼.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진배가 뭐라고 그래? 아 선생님 진짜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 제가 그 다음 달에 넣은 돈은 이자가 안 붙습니까 그럼? 얘도 이자가 붙잖아요. 얘도 이자가 붙잖아요. 얘도 이자가 붙잖아요. 얘네들의 이자 총합, 이자가 붙은 돈들의 총합 이게 이 돈이 되면 되잖아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지. 논리적으로 이게 맞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식은요 결과적으로는 이래요. 진배가 갚아야 될 돈은 50만 원이 아니라 실제로 할부한 시점 10개월이면 10승 여기다 N승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돈이 그냥 10X가 아니야. 그냥 뭐가 아니라고? 10X가 아니야. 내가 이 돈을 받아서 이 돈을 이 은행에 집어넣으면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그런데 얘가 10번 붙었으면 얘 한 번 지나고 넣었으니까 얘는 몇 번 붙겠어? 9번 붙는 거예요. 얘는 몇 번 붙어? 마지막에 X 주면 쟤랑 나랑 관계는 끝나 안 끝나? 끝나죠. 얘가 기말불이라. 이해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준 돈은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각각 이자 붙은 돈들의 총합을 구하시면 돼요. X, X1 플러스 R에 1승, X1 플러스 R에 2승 해가지고 얘는 이것보다는 한 번 적을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변을 뭐 할 수 있어? 우변을 등비수열 합공식. 그래서 어떻게 쓰면 돼요? 1 플러스 R 빼기 1, 1 플러스 R 빼기 1 똑같이 쓰고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위에 분자에는 거듭 제곱 항의 개수 n개. 그리고 앞에 초항은 뭘 곱해야 돼? x를 곱하면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x에 대해서 정리하고 끝낼게요. x에 대해서 정리하면요, 얘는 뭐가 되니? r. 이거를 1로 곱할게요. 여기가 똑같아요. 그쵸? 그러면 a 1 플러스 r의 n승에다가 r을 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 나누면 되죠. x만 남기려면. 그치? 그래서 x는 제를 나눠버리면 끝. 1 플러스 r의 n승 빼기 1. 이게 할부금 구하는 공식. 자, 개념 체크. 원금 몇만 원? 연이율 몇 퍼센트? 이런 은행 없어요. 10년 동안 묵혀놓는 거야. 예금은 뭐 하는 거야? 천만 원을 넣고 10년 뒤에 그냥 받는 거야. 천만 원씩 매년 넣는 건 적금이고 지금은 천만 원 넣고 10년 동안 묵혀놓는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단리로 예금하면 뭐가 되는 거야? 단리는 천만 원은 10% 이자가 얼마? 10% 이자가 얼마? 야, 천만 원에 10% 얼마? 100만 원. 100만 원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자가, 단리는. 안 바뀌어요. 10번. 100만 원 10번이면 얼마야? 천만 원. 그래서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천만 플러스 천만 2천만 원. 이해되세요? 딱 두 배 되는 거지. 그런데 복리는 천만 원 다 만 단위 생략할게요. 1.1에 몇 승 하는 거야? 10승. 1은 원금을 뜻하는 거, 0.1은 이자를 뜻하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걸 두 개 더해서 10승. 근데 1.1에 10승을 얼마로 하래요? 그러면 2,594만 원. 자, 10% 1년마다 10년 동안 50만 원씩 적립. 10%는 현실에선 없는 이율. 알겠죠? 이렇게 주는 이율이 어딨어요? 자, 1년마다 복리로 10년 동안 적립하려고 한다. 적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매년 얼마씩 넣는다? 50만 원씩 1년. 1월 1일에.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10년 말에 원리학계를 찾아라 그랬는데 초에 넣자. 얘는 뭐 하자? 말에 넣자. 이게 웃긴 거라고. 이런 거 없다고. 사실은. 근데 이거는 말에 넣고 10년 말에 넣은 돈을 바로 찾지. 그치? 그러면 마지막 넣은 돈이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얘는? 안 붙어. 그래서 얘는 다 똑같아요. 1 플러스 R. R이 0.1이에요. 지금 10%. 1.1 빼기 1. 1.1 빼기 1. 이렇게 쓰고 여기에다가 몇 승? 10승. 얘도 마찬가지야. 2번도 1.1 빼기 1, 1.1 빼기 1. 여기에 몇 승? 10번 넣는 거는 똑같아. 10승. 알겠지? 그런데 초에 넣고 말에 받으면요, 10년 1월 1일에 넣고 10년 차 12월 31일 날 돈을 받으니까 마지막 넣는 돈이 이자가 붙을까 안 붙을까? 붙어요. 초에 넣고 말에 받으면 마지막 넣는 돈은. 1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50만, 50만은 5 곱하기 10에 5승이에요. 여기에 이자가 한번 붙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2번은 붙어요 안 붙어요? 1.1이 안 붙어요. 그냥 마지막 넣은 돈으로 50만 원 끝. 이게 차이점이야. 이걸 각각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이거 쉽지. 이거 쉬워요. 왜? 이거는 이건 10%니까 쉬운 거야. 이거 얘 얼마요? 0.1이지? 10분의 1. 이거 10분의 1은 분자 얼마로 곱해져? 10. 그러니까 얘는 5 곱하기 10에 6승 된다고. 1.1 있고. 얘 얼마로 계산하래요? 2.6. 2.6 빼기 1은? 1.6. 그러면 1.1, 1.6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 10을 한 개씩 줘요. 알겠어요?
그래서 5 곱하기 11 곱하기 16 만들고 0 두 개 줬으니까 4승.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뭐. 알겠어요? 뭐가 돼요? 880이에요? 거기에다가 뭘 곱한 거야? 만. 880만 원. 얘는요? 2번은? 5 곱하기 16 곱하기 암산됩니까? 얘는 뭐야? 800만 원. 끝. 22번 은행에서 1,000만 원을 이달 초에 빌린 후 이달 말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몇 년 동안? 2년. 매월. 그러니까 총 몇 번에 나눠서 갚는다? 24개월. 오케이. 24개월. 월리율 몇 퍼센트? 24. 1%. 1%는 실제 숫자 0.01. 그러면 이걸 복리로 할 때 매달 갚아야 될 금액은 뭐냐? 할부금 공식 외웠죠? X는 단이 뭐야? 1.27 빼기 1분의 1,000만 원은 10의 7승. 오케이? 1,000만 원 곱하기 이율 0.01. 그 다음에 1.01에 24승 1.27. 이거 계산하는 것도 잘 봐두셔야 돼. 이거 계산하는 것도 습관 들여야 되거든. 얘 얼마야? 얘 1.27. 소수점 두 개씩 나와 이런 거. 그러면 여기는 위아래 100을 곱해서 정수로 만들고 얘는 여기에서 10의 거듭 제곱을 빌려와서 정수로 만들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10 몇 개 빌려주면 돼요? 그럼 10의 5승 1 127 27.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바꾸고 얘는 직접 뭐 해야 돼요? 나눠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약분 되나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저걸 왜 하냐고요? 나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 하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0 7이요? 아 그럼 1이면 0 들어가겠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 뭐 더 들어가겠지 필요 없어요. 그쵸? 그쵸 그쵸? 여기 4.7이니까 그치? 얼마예요? 47만원.